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섭취 영양소의 변화로 인해 도달하는 케토시스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때 케토시스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몸 상태로 알려져 왔어요. 그 이유들 중 하나는 24시간 단식 이후에 생성하기 때문에 몸에 주어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묘사되었었죠. 또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사망하는 이유 중 하나인 당뇨병성 케톤산증 때문인데요.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였을 때 혈당도 높아지고 케톤 수치도 10mmol 이상 과도하게 생성되는데요. 그 결과 몸이 산화되면서 사망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케톤 수치를 항상 낮은 상태로 관리하라고 권장되어 왔어요. 하지만 케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험한 것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당과 같이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그 증거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유래에서 알 수 있어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최초의 소화내전증, 소화발작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개발되었어요.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발작을 일으키는 소아아동에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적용한 결과 그 증상이 아주 호전되었던 거예요. 이후에 밝혀진 부분은 소화내전증의 경우 포도당을 뇌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었고 케톤을 공급해주자 그 증상이 매우 호전되었던 거죠.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뇌기능 전문가 윌리엄 윌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진화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에너지 생성을 위해 포도당과 케톤체를 모두 이용했다. 300만 년 전 인류가 처음 등장한 이래 인류는 지난한 세월 동안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300만 년 동안 생존하면서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생존해왔죠. 동물성 식품을 먹을 수 없을 때에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포도당을 선호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함유한 곡식과 과일이 충분히 열리는 간빙기의 시간에 말이죠. 하지만 빙하기를 거치면서 동물성 식품이 열량의 주요 공급원이 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지방,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상태, 즉 케토시스 상태가 생존에 필수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케토시스 상태였습니다. 케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포도당의 구성 요소와 크게 차이가 없이 우리 몸에서 동일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이 몸에 충분하다면 포도당을 먼저 사용하게 되고 포도당이 없다면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포도당, 케톤이 동일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두 에너지원 중 케톤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비만과 대사를 연구하는 운동생리학자인 벤자민 비크만 박사에 따르면 포도당 대비 케톤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 능력, 운동 능력이 월등했으며 동시에 부산물인 활성산소의 발생 또한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포도당은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케톤은 세포에서 사용되는데 호르몬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낼 수 있죠. 키토제닉 다이어트 또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케톤을 더 선호한다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단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케토시스 상태를 지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거리 달리기를 할 경우 도달하는 러너사인은 지속적인 달리기로 몸이 생성하는 엔돌핀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케톤을 생성하여 뇌에 공급하면서 높아지는 집중력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밖에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했을 때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이 감소된다, 정신이 맑아진다, 감정 기복이 줄어든다, 혈당, 혈압, 중성지방 등 건강지표가 개선된다, 노화 속도가 줄어든다, 피부가 좋아진다.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케토시스 상태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아서 생성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양적으로 케톤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케토시스 상태로 만들어주는 식이요법이지 극단적이고 이상한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아, 물론 케톤은 다다익선인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기존에 존재했던 다이어트와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칼로리 위주의 다이어트 방식과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